쟤 뭐해? 쟤 뭐해? 필살기! 으악! 야. 야. 와, 웨인 하면 멋있어진 거 봐.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라는 게임입니다. 자, 이번에 스컬이 정식 발매가 됐죠. 물론 아직 앞서 해보기이기는 합니다만 팀에 정식으로 발매가 되었고 엄청나게 많은 게 바뀌어서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와, 마녀 일러도 생겼네. 미쳤다. 엄청 섹시하게 해놨네요. 마음성 보기보다 굉장히 유서 깊은 장소랍니다. 아니 근데 스토리가 어디 갔어요? 아직 앞서 해보기라서 그냥 스토리 지웠나? 특성 부여는 뭐야? 스킬 공격력 증가, 교대시간 감소, 교대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 느려집니다. 교대시 1초간 0만큼의 보호막이 생성됩니다. 보호막이 파괴되지 않으면 교대 대기시간이 1초 감소합니다. 아, 뭔가 이제 보석 같은 걸 모아가지고 이제 특성을 찍을 수 있군요. 일단 나는 마석이군요. 이게 단위 이름이 마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화 가보자. 그래, 마석 열심히 노가다 해서 저거 찍어가지고 일단 기본 스탯을 업한 다음에 많이 죽으라 이거잖아, 그지? 이 짓을 또 하다니. 오, 설정은 내가 저번에 설정했던 거 그대로 돼 있네. 아주 편하군요. 오, 뭐야 이거 왜 맞아? 나 대시 썼어 임마. 마석이 큰 대형 몬스터를 잡으면은 조금씩 떨어지는군요. S가 뭐예요, 근데? 머리가 본체, 머리가 없는 상태일 때 머리로 이동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나 공속 왜 이렇게 빨라요? 여기 어디예요? 어, 마석 뭔가 되게 많이 주는데? 금방 모으겠다. 쟨 뭐야? 어, 뭐야! 어, 독가스를 내뿜는 애구나. 와, 나 저런 애 처음 봤어. 진짜 엄청 많이 바뀌었다. 다른 스트리머분들 하는 거 잠깐 봤는데요. 뭐 무슨 마을도 있던데. 와, 얘네 슈퍼하머 상태. 우악! 와, 엄청 두드려 맞는. 아, 야, 야, 독가스, 으악! 야.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애들이. 아니, 보니까 뭐 시작하자마자 머리통 바꾸고 시작하던데 왜 난 그런 거 없어요? 나 왜 기본 머리야? 나 바꿔줘! 어, 뭐야, 저거 위에 어떻게 올라가? 어? 어떻게 올라왔냐, 너? 일단 되긴 됐어요. 뭐가 됐든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 돈 안 주셔도 자동으로 습득이 되네요? 굿. 역시 안 되는 게 없구나. 이게 뭐야? 머리. 아, 애매한 친구가 나왔군요. 이건 뭐예요? 아, 오, 샌드백이 생겼어요? 귀엽네요. 총 3번 대시 가능하고. 예. 오, 때리니까 얘가 머리를 박았어. 왜? 너 왜 안 죽어? 내가 이 게임을 왜 안 하려고 했냐면 하다보면 너무 빡집중해서 말이 없어져요. 솔직히 이거 스테이지 계속 도는 거잖아, 똑같이.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로그라이크 형식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컨텐츠로 하기에는 완전 쌉고인물 엔딩 보는 거 이런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 자체를 절대 보고 싶어 하진 않지. 나 같아도 안 보겠다. 오메야. 컨텐츠화 하려면은 일단 엔딩을 봐야 됩니다. 아이들 보니까 막 엄청난 머리통 주워가지고 막 날라댕기던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엄청 열심히 해야겠지. 이게 로그라이크가 아니라 라이트잖아. 이게 플레이하면 플레이할수록 캐릭터가 유리해진단 말이에요. 완전 초기화되는 게 아니라 마녀가 기본 스탯을 업해주기 때문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강해지는데 처음에 딱 시작해서 엔딩을 보기에는 정말 힘들 거란. 요게 어디에요? 그래! 내가 봤던 게 이거야. 이 마을! 뭐지? 우와 꼬마 스켈레톤이다. 어떻게 들어왔니? 가끔 여기를 우연히 찾는 자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스켈레톤이 될 줄은 몰랐네. 그래도 환영해. 여기 온 건 처음이지. 이곳은 우리의 선조가 오래전 만들어놓은 마계의 이 공간이야. 지금은 칼레온의 습격으로 인한 피난처로 사용하고 있지. 마흑님을 찾고 있다고? 피난처에 머무르고 있는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렴. 네가 꼭 원하는 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난 이만 생선 먹으러 갈게. 냥바. 이거 제작진들도 투수의 기운이 좀 있는데? 닌자맛 간식. 체력을 20 회복합니다. 3개의 맵을 클리어할 때까지 적의 뒤를 공격시 데미지가 50% 증가합니다. 나 돈이 많이 없는데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건 뭐예요? 머리를 살 수 있는 건가?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어. 안녕 친구,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들어봐. 난 분명히 어제까지 머리가 있었어 친구. 머리가 왜 없어졌냐면 난 그놈과 열심히 싸워서 그놈이 누군지 알지? 그 칼레온에서 제일 유명한 용사 있잖아. 사실 제일 유명한 건 그 용사 말고도 몇 있지. 칼레온의 마법사나 마녀들이라던가 그들 마법이 복잡하기로 유명하거든. 복잡한 게 또 생각해보니까 저 큰 녀석 레사페도 마찬가지긴 해. 대체 요리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 네 가치관은 어떻게 되나 친구? 와 결국엔 개 쓸모없는 소리잖아. 미노타우러스 주워볼까? 무료죠? 뭐야? 왜 네가 그 머리를 쓰고 있어? 아 얘한테 내 기본 머리를 주고 다른 머리를 가져갈 수 있는 거구나. 와 공속씨 너무 느린데? 보급형 칼레온검 공격력이 15% 증가. 교대시 넓은 범위의 적들을 경직시킵니다. 최대 생명력 30 증가. 공격력! 탁월한 선택이에요. 이건 뭐야? 인면충 공격력 10% 징그러운 장난. 인면충을 던져 적들을 경직시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용 아이템 오브를 주나보다. 뭐야 벌써 보스야? 허접 용사같이 생겼네. 견습용사 이것까지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용사 등장. 좋아 좋아. 이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맞아 저예요. 제가 바로 그 용사입니다. 악수는 곤란하지만 사인은 가능합니다. 흐흐흐. 초대 용사님도 이 정도면 알아주시겠지. 이제 허수아빈 질렸어. 뭐야 넌 이게 웬 스켈레톤이냐? 안그래도 실전연습용으로 니 녀석들이 필요했는데 잘 됐군. 용사의 모험이라는 전설의 첫 페이지에 실리게 되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도록. 허 할 수 있다. 에너지볼. 뭐야 저거. 일단 패턴부터 좀 봅시다. 에너지볼은 완전 유도네요. 완전 유도는 아니고 오잇. 아이씨 공격 언제 해 이거. 위험해. 딜 타이밍을 모르겠어. 이때구나. 와 피도 회복하네. 젠장 엄청난 놈이군. 야 너 이걸로 엄청나다고 하면 너 용사 절대 못돼. 사람이 아니문이다. 야 나 지금 방금 시작했어 게임. 스탯도 가장 저렴 중에 저렴인데. 어메
아우, 딜 안 나와. 아야야야야, 진짜 아프다. 으앗! 쟤 뭐해? 쟤 뭐해? 필살기! 으앗! 맘마메야. 아씨, 기술을 모르니까. 아, 기술을 모르니까 뭐 할 수가 없네. 저렇게 나오는 건 줄 알았으면 피했지. 머리는 일직선으로만 날아가서. 스켈레톤 검. 세 번 빠르게 찌르네요. 야, 일반 머리보다 나. 공속 미쳤네 이거. 아, 왜 이걸 왜 맞아 진짜. 아, 속상하네 이거. 판정이 생각보다. 마을이 로봇 치명타 확률이 10% 증가. 공격 속도가 5, 이동 속도가 10% 증가. 맵 이동 시 칼레온 아이템 한 개당 20골드를 획득. 뭐 이런 거 가지고 넘어갔을 때. 어? 여기 왜 머리통 없어? 머리통 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나 보다.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어차피 나 죽으니까 돈 막 써도 돼. 보수전이네요. 일단 패턴은 다 알았. 누구세요, 넌? 여깁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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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 아니, 저기요. 쟤 막 피 회복 막 하는데? 어디갔어? 우엥. 으야. 좋아, 나쁘지 않은 출발이군. 이거 전설머리 아니구나. 그냥 레어머리구나. 유니크 머리 약탈자. 완전 처음 보는 머리네요. 와, 공격범위 미쳤다 이거. 공속을 머리통을 바꾸면은 공속 20% 증가 효과가 있는데요. 아, 나 스킬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연속으로 써야 돼? 아, 개사기네 이거. 와, 잠시만요. 연속으로 써야 되는데 계속 써지네. 아니, 너무 좋은데? 나 뭘 먹은 거야? 와, 나 잠시만. 미쳤어. 와! 할렐루야. 날라댕긴다. 근데 너무 빨리 와버렸다. 돈이 없는데? 나 그냥 가자. 보스네임 덤벼. 니가 그 누구든 상관없어. 왜 딜이 일식 박히니?
너무 붙진 말라고? 싫은데. 잠시만요. 스킬 쿨이에요? 아, 잠시만요. 너무 아픈데? 와, 잡았다. 아,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뭐예요? 오, 피찬다. 공격속도 5% 이동속도 10증가. 으립네. 뭐 아는 게 없으니. 잘했어. 진. 거대화하여 몸통 박치기. 오! 나쁘지 않은데. 공속도 꽤 빠르고. 와, 무서워 죽겠네. 아, 뭔데? 왜 다 자꾸 텔레포트해서 와? 짱나게 닌자 씨. 오메! 잠시만요, 형님들. 확실히 이거는 컨트롤 문제인 것 같아. 얘 누구야? 인호족 사냥꾼. 뭐야, 날 구하러 온 게 너라고? 잡히기 전에 내가 죽인 인간들만 해도 100마리가 넘는데 난 100마리 넘게 잡았어. 하찮은 스켈레톤을 구출대로 보냈다고? 장난하는 거지? 빨리 가서 마왕님 데려와. 뭐? 마왕성이 습격당해 마왕님이 잡혀갔다고? 마녀는? 네가 구했다고? 하하, 말도 안 되는 소리라라. 녀석들은 강해, 특히 그 용사. 일단 내가 가서 마왕성을 살펴봐야겠어. 나는 의원들만 있다면 어떻게든 막을 수 있겠지. 너는 내 알바 아니야. 알아서 잘 뒤져보라고. 몸 조심하고. 츤데레야? 크, 상처가 너무 심한가. 붕대 있으면 하나 줘봐. 없어 그런 거. 꺼져. NPC 해금됐나? 그럼 초반에 이제 시작할 때 NPC가 늘어나나봐요. 오, 무서워. 이제 한 대라도 맞으면 치면 다다. 오, 뭐야! 잠시만요! 이거 무적 아니었어요, 대시? 와, 옌병? 아, 나 대시로 피했는데 맞았어! 대시가 무적이 아니구나. 엄마 무서워. 죽어라. 아, 야, 활 너무 싫어! 우와. 우와. 오, 피다. 이득. 여기서 피 나오면 내가 피 한번 뽀해줄게. 뽀뽀를 거부한 게임. 뭐야 이거? 왜 슈퍼하머 아니야? 아니, 슈퍼하머야 왜? 아, 애들. 아, 저 방어막 저 비석 때문에 그렇구나. 왜 나 쳐다보고 있니? 부담스럽게 꺼져. 오. 내가 슈퍼하머 가져갈 거야. 아, 피 주세요. HP. 뭐야, 나 방어막이 생겼네? 이거 뭐지? 아, 마을이구나. 아, 다행이다. 최대 체력 30 증가. 공격력 15% 증가. 두 개 살 수 있는 돈이 있기는 하네요. 체력을 30% 회복. 그러면 이거 먹고 이거 쓰면 맵 두 개를 클리어할 때까지 받는 데미지가 30% 증가? 아, 이게 양날의 검이구나. 아, 뭐야, 그리고 최대 체력이 증가했는데 왜 피가 그대로야? 최대 체력만 증가하는 거야? 진짜? 와, 진짜 너무했다, 게임. 먹을 수밖에 없잖아.
뭐 사려야지 어쩌겠어. 보스에 대한 그 경험치가 내가 너무 부족해. 어? 얘 그래도 한번 잡았던 애라서. 와 잠시만요. 와 이거 어떻게 피해? 포션 좀 작작 마셔. 포션 몇 개야? 어 필살기 쓴다. 필살기. 아 필살기가 피회복이구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요. 저거 힐러들의 명대사 아니냐? 힐 하고 있다고요. 와, 잡았다. 패러디 엄청 많은데? 와, 피 많이 찬다. 2단 점프 시 폭탄을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나쁘지 않네요. 패시브 아이템인가 보죠? 이렇게 아이템 총 6개 소지할 수 있고. 뭐야? 왜 브금 어디 갔어? 왜 무서워 분위기? 아 이 위에 뭐 있나봐요. 뭐야 이게 뭔데? 아 위그드라실인가 보다. 그 나무 최종 그 앞서 해보기 몬스터 장로 웬트 위그드라실. 얘 뭐 공격만 잘 피하면 되지. 얘 그래도 패턴 기억이 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친구였던 것 같은데. 아쌍 거리가 안다. 거리가 안단다고. 아니 거리가 안단다고. 됐다. 오 예스 베이비. 피했냐? 아 피했구나. 다행이다. 점프 딜밖에 못 넣는겨? 아니 왜 계속 맞고 있는 거야? 큰일 났다. 이거 못 잡겠는데? 어 이거 닿는 것 같아요. 안 닿네요. 으아 애매하게 안 닿는데? 좋아, 이렇게 피하면 되는군. 한 번만 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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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런 걸로 게임 오버 되지 말자, 진짜. 이딴 걸로. 와 됐다. 이리 오세요. 아빠의 품으로 오렴. 나이스! 하아 이제 불피되나? 이 뒤에도 있는거지? 고맙네. 알 수 없는 힘에 잠식되어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어. 대체 그 검은 돌은 무엇이지? 끝이 없는 깊은 어둠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네. 감히 날 하소인으로 부리다니. 동포들은 무사한가? 깊은 숲은 아직 빛을 잃지 않았나? 아무래도 내가 없는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 같군. 동포들을 도와야겠네. 그대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마왕이라면 정신을 잃기 전에 본 바로는 결박된 채 칼레온 선으로 끌려가고 있었다네. 녀석이 옳았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대비했어야 하는데. 작은 스켈레톤이여, 칼레온 선으로 향하여 그대의 뜻을 이루게나. 깊은 숲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오, 마석 뭔가 되게 많이 주네. 오, 땅의 정령 노움. 땅의 정령 노움이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며 8초마다 주변 적들을 분쇄합니다. 노움의 공격력은 20% 확률로 기절을 부여. 예스, 예스. 피를 많이 채워주진 않네요. 망했군. 뭐야, 성문이야? 들어감. 오, 처음 보는 곳. 그랜드 홀. 오, 느낌이 세하죠? 급 난이도 엄청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얘 자꾸 폭발 일으키는데 자꾸 쫄잖아. 노우마, 좀 적들이 있을 때만 그러면 안 돼? 아, 나 진짜 개쫄려. 나 2단 점프할 때 폭탄 나오는 것도 지금 기분 되게 이상한데. 제 위로는 어떻게 올라가? 어, 뭐야 쟤? 피해복 주세요. 와, 와, 잠시만요. 막 개기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패턴을 잘 몰라가지고. 역시 거리가 엄청 멀어. 아니, 아, 저, 쟤 자꾸 나 공격하는 것 같아. 노움, 저 스바라시 진짜. 가라 노움, 적들을 공격해. 아니, 내 앞에서 그러지 말고. 아니, 애들 피통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안 죽네. 이 대쉬하면서 하는 공격은 지금 보니까 데미지가 그렇게 높지 않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가? 아,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겼거든? 근데 점프력이 낮아서. 오, 뭐야, 저 카페트는 함정이군요. 아, 여기에서 떨어지면서 들어가면 되는 건가? 그렇군. 진을 잊지 말아주세요. 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머리 놔두고 진을 쓰는 건 멍청한 짓입니다. 근데 머리 바꾸면서 싸우는 게 좀 훨씬 이득이기는 하지. 진을 많이 안 썼어가지고. 피해보기. 아, 이걸 맞네. 뭐야 얘. 나 대쉬했는데! 와! 나 대쉬했는... 맘마메야. 야, 그래도 1트치고는 잘했다. 저 머리로 갈 수 있는 만큼 잘 간 것 같아, 내 능력껏. 넌 뭐야, 그래서. 인호족 사냥꾼. 아, 초반에 머리 주는구나. 스켈레톤 주제에 욕심은 5억급이군. 좋아, 그 돌을 내놔. 10개를 주면 하나 더 주지.
기본적으로 머리를 이렇게 주는군요. 라이더. 어! 내가 오픈 베타 때 좋아했던 그 머리다. 어? 공속이 되게 빨라졌네? 얘 원래 이렇게 공속 빠른 애 아니었는데? 라이더. 오. 베스는 뭐야? 아, 끌어오는 거. 오케이. 와, 씨, 큰일 날 뻔했네. 오케이. 확실히 얘는 가고일로 때리는 게 제일 무난무난하네. 풀피. 적 3명을 처치할 때마다 체력 1 회복. 허! 나쁘지 않은데? 정말, 정말 괜찮은 아티팩트를 얻었어요. 야, 저기 뭐 이상한 거 날라와! 엔딩 보기 힘들걸요? 당연히 힘들지. 쉬우면, 뭐야 방금 접시 날렸어? 에라이 씨, 다 죽어. 어, 뭐야, 함정이었어. 풀피 됐네. 아! 아야, 함정. 뭐야 이거. 어디 갔어 얘. 아 근데 라이더가 진짜 너무 상향을 먹었다. 나 라이.. 그.. 이.. 바이크 타는 거는 쿨타임이 늘어났는데 나머지가 다 상향 먹었어요. 이거 쿨타임 줄어들고 평타 공속 빨라지고 이게 확 체감이 되거든? 내가 라이더만 계속해서 그런가? 뭐야 넌? 오, 이제 막 또 처음 보는 몹이 나오네. 아, 제가 신녀들을 계속 부르나 보다. 딸랑딸랑 하면서. 잘 가고. 와, 피 회복 너무 좋아요. 피 계속 차죠? 지금? 일식인데, 애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피가, 쟤네 왜 서로 싸워? 뭐지? 아야? 안녕히 계세요. 아야, 저 함정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 라이더가 사슬로 끌면 뒤로 끌려버리는 판정 때문에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좋거든요, 이게. 엄마! 엄마? 저는 그 끌어당기는 판정이 너무 좋아서 라이더를 하는데. 자, 내가 왔다! 어, 얘도 내가 되게 좋아하는 앤데. 사무라이. 가격이 점점 비싸지고 있죠. 체력을 20 회복합니다. 3개의 맵을 클리어할 때까지 대시 쿨다운 속도 30% 증가. 야, 씨, 1300원. 너무 비싸잖아. 이동 속도 30% 증가. 이거 두 개 다 사버릴까? 가고일 버리고 써보자고요? 아, 근데 나 가고일 괜찮은데. 가고일 계속 쓰고 싶은데. 바꿔? 라이더는 이동 속도지. 가자. 야, 보스네. 누구?
넌 정체가 뭐냐 근데? 일단 너부터 죽어라. 어메. 어 뭐야?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비기 쓴다 쟤. 비기가 뭔데 그래서? 뭐지? 비기를 쓴 것 같은데? 뭔가 딱히 쓴 게 없어요. 얼리기 앗 얼리기 앗 얼리기 덤벼 내가 다 이겨. 풀피까지는 아니고 현재 체력이 70% 이상일 경우 원거리 공격력이 30 증가합니다. 나 원거리 아닌데? 어? 어? 아 꽉 찼구나. 일단 이대로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먹지 말고 그냥 갑시다. 어차피 원거리 쓰지도 않는데. 가자. 뭐야 왜 시작부터 나니? 보물? 아! 이런 씨 낚시를 해? 왜 이렇게 빨라대? 아 진짜 제작진들 개빡치네. 아 밑에 아 짜증나 진짜. 아 이제 슬슬 상점이 나와줘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밑에 애들 많은 거 봐봐요. 바이크 쿨타임 기다렸다 갑시다. 고. 아, 나 미친. 아니, 둘이서 저러고 있어. 나보고 어쩌라는 걸로. 좋아, 새로운 NPC다! 내가 게임을 시작할 때 더 유용한 아이템을 주겠지? 고맙다, 덕분에 살았다. 녀석들은 정말 나빴다. 우리 성 부쉈다. 내 물건 다 가져갔다. 근데 난 모른다. 네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여기 마왕성 아니다. 칼리문 성이다. 난 마왕님 모른다. 어디 있는지. 또한 모른다. 내 물건 어디 있는지. 아마 마왕님 안다. 내 물건 어디 있는지. 고마 스켈레톤 구해라, 마왕님. 그리고 돌아와 마왕성으로 꼭. 내 물건들이랑. 뭐야, 거지야, 그러면? 어, 뭐야? 큰일 났어요. 안녕하세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심부름 가는 길이었는데 나쁜 인간들이 계속 쫓아와요. 인간들을 물리치면 귀한 물건을 드릴게요. 뭐야? 아야야야야. 아니. 아니. 그래, 피읍 된다, 그래. 뒤졌어, 다. 엄마! 야, 너 함정아. 너 이 사기꾼 도망갔어? 오. 아, 여기 있네. 때리면 튀는구나. 오, 피회복. 나 아직 도와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와. 생명의 은인이니 드리겠어요. 고맙습니다. 과부와 폭발을 일으킵니다. 정수네? 난 얼리는 게 더 좋은데. 공격력 10%. 최대 체력 20. 그냥 가자. 이제 길만 찾으면 돼요. 안 그래도 스킬 쿨이 짧으니까. 보스야? 야, 보스인가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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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게 마지막 보스지 않을까? 아닌가? 허, 떨린다. 조졌다. 한 번에 깨야 되는데. 아, 깰 수 있을까? 이번에 못 깨면 저 다신 안 할 거거든요? 이번에 깨도 어차피 다시 안 할 거지만 여기까지 어떻게 다시 와요? 미치지 않는 이상 가자. 그랜돌 연회장. 오, 오, 저 뭐야? 제 브라움이랑 싸우는 거야? 저기 누가 진입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여기까지 들어올 줄이야. 기사단장이네. 근데 놀랍구먼. 여기 들어온 게 고작 한 마리 스켈레톤이라니. 크하하하. 어때 여기 연회장, 처음 보는 광경일 거야. 너 이마종녀 적들의 원시 부족 문명은 꿈도 못 꿀 광경이겠지. 이곳에서 만난 사람이 갈레온 제국 최강 기사단의 대장, 지상 최강의 남자 갈레온이 말하는 이 남자가 멋지다. 뭐라는 거야? 부분 3년 연속 압도적 1위인 바로 나 황금 갈기 기사단장이라니. 정말 아쉽겠어. 나만 아니라면 니놈은 너희 마종놈들의 우두머리를 구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나서기엔 정말 하찮은 존재구만. 너와 놀아줄 친구를 소개해주마. 핫! 피오라다, 피오라. 오! 오, 간디! 오! 우리 황금갈기 기사단의 자랑이다. 소풍은 여기까지다, 꼬마야. 오! 오! 아니! 와, 잠시만요. 진짜 너무 정신없는데? 에? 에? 어? 뭐야? 한 명만 싸워? 아니, 날 너무 우습게 보는군? 아니, 우습게 안 보는군? 너무 센걸? 오옷! 얼어, 안 얼어. 그래서 얼어, 안 얼어. 아니, 맞아야 얼지, 임마. 천천히 하자, 천천히. 패턴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려워요. 두 명이 나오네요, 이제. 평타 스킬, 평타. 딜 엄청나죠? 안 얼어. 얘 안 얼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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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이놈아. 아! 아, 한 명 거의 다 잡았는데. 아, 아이고. 어딨어, 너 일로와. 넌 뭐 주냐에 따라 달렸다. 내가 게임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원래 난 내 보물 안 준다, 너한테 준다, 착하다. 아, 디펙트를 주고 시작하는구나. 아, 근데 피오라 쉽지 않군요. 한 번 더 하면은 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피오라 정도까지는 내가 이제 깰 수 있어. 아, 못하겠어. 못해, 못해. 손이 안 가. 이걸 어떻게 리겜을 다시 해? 현자 타임 시계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엔딩까지 뭐 한번 다음에 도전해보도록 하죠. 수고염.